새해를 맞아 지역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해 북부선 개통 준비 한창인 한명준 고성 군수를 만나서 새 군정 계획 들어봅니다. 네, 2020년은 아마 재난의 한 해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19가 있었고 고성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장마와 두 번의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우리 그동안에 또 새로운 성과라고 한다면 동해 북부선이 올 연말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산불도 다시는 이제 우리 지역에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하여서 7대 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지금 열심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고성군에서는 앞으로 재난이라는 개념에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잘 성과 있게 헤쳐나가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에 들어서면서 그것이 위기가 기회로 사실 다가왔었습니다. 서울 경기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의 어떤 위기를 피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줌으로 해서 때아닌 호황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박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지역은 기회를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박력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여러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이 많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올해부터 이제 산림문화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세계 산림 엑스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 복원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행태 중에 하나가 목재 펠릿 생산 공장을 만들고 펠릿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림과 연계된 관광 장안화를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무엇보다도 큰 사업이 동해 북부선 사업입니다. 간송역과 화진포역을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이것이 고성군의 앞으로 향후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제일 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고속도로의 고성 구간 연장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서부터 이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신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 꼭 올해 시작하게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 복원 사업입니다. 청간정과 화진포, 그리고 건봉사에 이어서 그세 곳에 사실 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정리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로서의 위상과 역할, 관광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리고 우리 관광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우리 고성군의 미래는 상당히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농업과 어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큰 충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관광에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걸 이겨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청정 고성을 잘 지키고 많은 사람이 오게 한다면 내일은 무한히 밝아질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남북 관계에 따라서는 우리가 변화의 중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차질없이 준비해서 내 밝은 고성의 내일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한번 열심히 함께 손을 잡고 내일을 향해 나갑시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